혹시 그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는 무기가 따로 있으세요? 이렇게 막말하면 좀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막말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막말하면. 근데 막말 속에 살짝 칭찬을 섞죠. 아, 그래요? 네. 예를 들면 약간 독서를 좀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박명수 씨한테 뭐 얘기한다고. 이쁘면 다야. 그렇지, 그렇지. 좋을 줄 알아야지. 이렇게 보면 3년 된 것 같아요. 이제 마무리 되는데. 잠깐만. 여자한테는 이쁘면, 너 이쁘면 그렇게 행동해도 되는 거야? 그러면? 이쁘다는 게 깔려 있으니까. 그렇죠. 기분이 나쁘진 않네. 오늘 명수 씨 워낙 아름다우셔서. 이렇게 좀 칭찬을 하는 듯 하지만은 뒤에는 약간 그런 것들을 좀 섞어주신다니. 가능합니까, 유재석 씨한테? 저한테도 좀. 유재석 씨한테 한다면 뭐. 아무한테나 착한 사람 매력 없어. 나한테만 잘해주는 게 좋지. 칭찬도 있지만. 그렇지. 매력 없어라는 독설도 있고. 재석 씨 누구한테나 좀 친절하고. 전현무 씨한테는. 너무 막 사는 거 아니니? 그냥 쌍욕 아니에요? 진짜도 없는데요? 진짜도 없어요. 야, 이거 그냥 사람에 따라 칭찬 파트가 없는 사람도 있죠. 사실 저는 전현무 씨 처음 방송에 나왔을 때 뭐 저런 게 다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햄버거 CF나 그 비타민 음료 CF 이런 걸 보면서 아, 존중해야겠다. 저 사람은 다 내려놓고 사는구나. 존중해야겠다. 저 사람은 다 내려놓고 사는구나. 칭찬이죠? 칭찬이에요. 칭찬이죠. 엄연경 씨도 한번 해주시죠, 엄연경 씨. 엄연경 씨? 남들한테 너무 친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진짜 덜 볼 일 없는 사람들한테 지나치게 친절하게. 우리 짜는 거예요? 우리 짜는 거예요, 잘 섞는 거예요? 여기 사실 난 맷방을 먹은 거야 지금. 독소리 싫다고 말해. 독소리인데 매력이 있네. 네, 진짜. 독소리인데 매력이 있어. 저도 뭐. 조세호 씨도. 말대가리 썼을 때부터 좋았어요. 말대가리. 감사합니다. 혹시 뭐 독소리는 따로 없으신가요? 요즘은 그렇게 좋지 않아. 와, 진짜 이게. 더 파이팅 해야 되겠네. 아, 그래요? 네. 사실은 조세호 씨 항상 제가 되게 좋아하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아니, 진짜. 기분이 나쁘지가 않네요. 아니, 진짜. 나쁘지가 않네. 네. 나쁘라고 하는 게 누구야. 매력이 엄청 많습니다. 자, 이제 곧 선거만 끝나면 김일숙 씨가 다시 돌아갑니다. 알겠다. 예. 구번숙 씨는 어떻습니까? 랜선 남친 특집 소개받았을 때. 저는 사실 그 말뜻을 몰라서 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알려주더라고요. 말뜻을 알고 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죠. 그리고서 물어봤죠. 혹시 다른 사람 섭외하려다 잘 안 돼서 저한테 전화한 거 아니냐고. 아 근데 오늘 복장은 제일 그 남친 넥타이 잘 안 하는데. 평소에 이런 옷 입을 일이 별로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 10년 동안 연애를 못 해봤다는 게 사실입니다. 예. 아 거짓말이잖아요. 아 제가 어떻게 배워. 기사에도 다 좀 나고 인터뷰도 했어요. 거짓말 어떻게 10년을. 아, 요즘 거짓말하면 안 되죠. 아, 그러니까. 예, 정말 10년 이제 넘었죠? 예, 10년 진짜요? 됐죠. 예. 썸도 없으셨나요? 1년에 한두 번씩은 있는데. 근데 이게 2년이 잘 안 닿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한 해 안에 지나니까 신중해지더라고요.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서. 신체 건강하면 남자로서 여자를 좀 더 생각하고 만나게 될 텐데. 어디 안 좋은 데 있으세요? 아, 몸이요? 예. 안 좋은 데가 있어도 이제 숨겨야죠. 결혼할 때까지는 숨겨야죠. 숨겨야 숨겨야죠. 아, 저기, 우리 저, 우리 지상렬 씨도 최근 랜선 남친 특집. 저희가 해투에 얼마 전에도 출연을 하셨고, 올해도 출연을 하시지 않으셨었어요? 제가 오늘까지 11번 출연이요. 방구 아니에요, 방구? 방구의 방구, 월구, 월구. 아니, 오늘은 드디어 랜선 남친에도 출연을. 11번의 특집에 다 걸린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뭐, 구본승 씨가 뭐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사람이 이제 오래 살고 봐야 되는 게, 예. 버텨야 된다. 쥐구멍에도 곁들 날이 있다. 정말 살만한 세상. 약간 많이 본 거고. 지상렬 씨를 네. 좋아하는 이성들 마니아층이 있어. 마니아층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 맞아. 근데 저도 뭐 이런 거 잘 그 표현을 하는데 제가 오랜만에 그 자가 발전으로 이제 혀를 굴려보면 그런 게 아니고 얼마 전에도 그 정글 갔는데 조보아 씨가 여기 이 멤버들 중에서 가장 같이 여기서 지내고 싶은 멤버가 상렬이 오빠다. 왜냐면 거기서 안 지낼 거야. 그런 얘기를. 그래 기사가 안 나요. 그리고 지상렬 씨는 저를 선택을 해야
여성 배우들의 이미지가 좋아지잖아요. 네. 이미지가 맞아요. 이미지가 좋아지잖아요. 난 그게 이소출인 줄 알았는데. 실제긴 했겠지만. 아니 지상우 씨도 지금 사실 그런 썸을 탄다고 하죠. 그런 좀 인연들이 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얼마 전에 뭐 아나운서랑도 조금 썸을 탔었는데. 어 진짜요? 네네네. 어디 아나운서요? 예? 어디? 아 이게 공개가 됐던 거예요? 거짓말.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진짜인 것 같아요. 아나운서 썸 탔다. 얼마 전에 그 아나운서분을 뵀는데 네. 근데 아 나이 차이가 너무 나가지고 뭐, 예. 여자분 나이가 위로요? 아니 위로? 나보다 위는 아나운서 간부야. 간부가 진짜야? 야, 그럼 이게 또 좀 잘 될 그 어떤 가능성이 좀 있는 건가? 아직까지는 뭐 여지를 좀. 아, 야! 아, 근데 뭐, 진짜? 유재석, 나경원에 이어서 또 새로운 커플이 나오는 겁니까? 우와. 뭐, 사람 뭐, 팔자는 뭐. 아, 좋으니까. 잘했으면 좋겠다. 이제 받은 거 다시 돌려주면 되겠네요. 아, 이제. 예, 축의금이요. 예. 저도 대충 이렇게 그녀랑 따져봤더니 제가 예. 여태까지 축의금 낸 게 보니까 현찰로 한 5억 되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아니, 50을 살았으니까. 죄송한데 저한테 10만 원 내셨던데 어떻게 5억인가? 5억 중에 10만 원인데요. 미안한데 10만 원 넣지 때리면 안 돼요? 아, 축의금을 왜 밝혀요? 뭘 또 따져보세요, 김민성 씨. 아, 옆에, 옆에서 계속 그런 거 뭐 하면, 아,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따져봐. 너무 꼼꼼해. 계속 우리가 말마다 리플 달고. 그죠? 다음은 우리 로이킹. 네. 네. 아, 좀 함께 해줬는데. 아, 아까부터 사실 저는 아, 랜선 남친 특집이라서 처음에, 어? 너무 감사하고 사실 또 해피투게더 첫 출연이기도 하고. 아, 그래요? 네. 아, 그랬나? 네, 되게 나오고 싶어 했었던 상황이라. 근데 그 라인업을 이제 보고서는 저는 사실 정말로 계속 지상렬 선배님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전 너무 팬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예. 언어 유희와 이런 예. 거를 너무 좋아했었어서 아, 랜선 남친이 다 안 어울린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지만 근데요? 저는 굉장히 어울리는 분이라고 이렇게 머리 길게 하실 때 아, 있었죠, 그거. 네, 네. 비교를 해보면 지금의 모습은 정말 너무 많이 멋있어진다. 아, 그럼요. 아니, 여기서 되게 궁금하냐, 본인 얘기 좀 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또 앨범이 곧 나올. 갑자기 지금 무슨 얘기 네. 그래서 나와봤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나와봤다고. 아, 랜선 남친도 남친이지만. 성인형도 내가 좋아했지만 내가 일단 앨범이 나와서. 굉장히 솔직한 얘기입니다. 랜선 특집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그럼요. 근데 오늘 헨리 씨가 특별히 로이킹 씨한테 잘 보여야 될 이유가 있다고. 왜요? 아, 왜요? 갑자기 왜요? 아,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아, 왜요? 왜 그래요?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아니, 이거 얘기를 하셔야죠. 안 했는데 네. 근데 그 누나가 와우. 아, 진짜? 아, 미인이에요? 아, 친구가? 오. 아, 진짜? 아, 진짜? 네. 그래요? 우리, 우리 그 친구, 저 주변 친구들 그 누나랑 되게 친하고 그 한번 아, 로이킴 누나랑 친한 분이 있구나, 주변. 네네네, 제가 한번 봤는데 아니, 헨리 이상형이라고 그랬더니 아, 비슷해요. 오, 진짜로? 오. 한강 같이 갔어요. 어? 뭐야? 로이킴 뭐라고? 어디 갔다고? 아니! 아니 거기서 텐트, 약간 텐트 있어. 캠핑 캠핑 했어요. 빵카? 빵카? 둘이는 아니에요. 아니 그 둘이 말고요. 아 그치. 아 그래요? 왜? 둘은 아니지. 둘은 아니지. 어 진짜. 알바다. 로이킴한테 한 번 더 얘기를 안 했는데 아 누나가 좀 헨리 만났었다는 얘기 안 했어요? 아 근데 안다는 얘기는 했었죠. 주변 사람들이 헨리 형을 알고 있어서 또 무슨 얘기였어요? 그 얘기 이상으로 한 적이 없었는데 뭐가 있었나요? 텐트는 좀 세네요. 아니 텐트가 한강이었어요. 캠핑에 있었어요. 아니 누나가 어떤 분인지 한번 얘기 아니야? 자세히 한번 해줘봐요. 아 로이 누나가 되게 일단 보면은 예. 되게 고급스러워요. 그런 느낌이 있고 저 처음 봤을 때 그냥 저 저를 긴장하게 만들었어요. 저를 긴장하게 만든 사람들 별로 내가 약간 좀 그 이게 뭐 표현으로 막 나의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이다. 아직까지 전 말을 한 뭐 단어 한 다섯 마디? 다섯 마디밖에 안 했어요. 로이킴 누나가 진짜 우리 사진이 좀 사진이 있습니다. 어이구야. 아, 미인이시네. 와, 로이하고 정말 다른 사진. 어,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아, 미인이야. 아까 그 헨리 이상형 맞네. 키도 크고 로이 누나가 약간 내가 만약 결혼한다면은 그런 느낌 찾았을 것 같아요. 이상형이. 와, 적극적이다. 야, 잘하면 헨리 당장 결혼할 수도 있겠다. 지금 찾고 있어요.
네, 퓨처 와이프. 아, 본인은 진짜? 퓨처 와이프. 아니, 네. 본인은 실제로 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주밋했어요, 저는. 아니, 이게 또 헨리랑 늘 만나서 얘기해보면 늘 결혼하고 싶다는 얘기를 해요. 문득 저기 궁금한 건데, 왜냐면 로이 킴이 또 저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헨리 뭐 저랑 나이를 떠나서 어찌됐든 여기가 저기 아닙니까? 동생이잖아요. 동생이죠, 동생이죠. 누구의 남편이 됐으면 좋겠냐 이거를 쓱 한번 이렇게 알아보는 쪽으로 뭐 하시는 남자면 뭐 하시는 거예요? 와이프 말고 이프 저 미국식이니까 나이 차이 티 나시잖아요. 그런 걸 떠나가지고 사랑한다면 우리 매형이 됐으면 좋겠다. 아, 그냥 장난으로. 아, 그래요? 헨리냐 열이냐? 그래요? 헨리냐 열이냐? 헨리죠 헨리죠. 헨리죠 헨리죠. 잠깐만. 왜? 스크래치. 스크래치가 뭐? 아니, 네. 조금이라도 기대를 가지기 너무 아니, 그러지 않아. 누나가 좋다 하면 어떻게 누나가 좋다 하면. 그거는 뭐 좋으면 좋은 거죠. 아, 진짜? 그렇죠. 누나 그럴 일이 없다는 거죠? 절대 없죠. 그러면은 서로 딜을 하면 어때요? 야, 저기 무슨 딜? 헨리 동생이 저 미스 토론토라며. 오, 그 진짜 소개를 해주고 누나를 손에 받고 그러면 되잖아. 아, 진짜요? 헨리 그러면 되잖아. 아, 표정 좋아지는 거 봐. 이렇게 미스 토론토야. 같이 게임 가는 거야. 아니, 헨리 씨 동생 사진을 좀 받아볼까요? 사진. 이렇게. 아니 아까 누나도 이쁘다. 아니 나 우리 동생. 근데 미스 토론토. 그거 했는데 안 이뻐요. 뭔 소리야? 정말 진짜 아니에요? 정형적으로 자기 본인 동생을 이렇게 소개시켜주기 싫으면 자기 동생 안 이쁘다고 만들어. 아니면 그거 아니면 본인 여동생도 안 소개시키는 거를. 왜 그래? 누나는 좋다 그러면서. 왜? 되게 팔을 치는 소리. 왜? 왜? 아니 나는. 왜? 야, 근데 당연히 그래 나이로만 보면 딱딱 맞는데. 그 의사를 좀. 좀 그쪽도 좀 물어보고 그럼 우리 다음에 아까랑 계속 굉장히 나가셨다. 아까 자꾸 이 얘기 그만했으면 좋겠어. 왜 자꾸 힘들어? 야, 난 나쁜 사람 아니야. 막상 방송에서 이렇게 하고 집에 가자마자 누나 잠깐 나 좀 봐. 헨리야 절대 안 돼. 누나 진짜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 절대 안 돼. 알지? 기획자도 꺼내지 마. 진짜.